네, 7월부터 버스 업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부산과 대구 등을 포함한 전국 200여 개 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에서 파업의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위성수 정책부장 연결해서 투표 결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수입니다. 네. 이미 투표를 끝낸 지역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네.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요. 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네. 창원, 청주, 경기도의 광역버스 중공업 15개 사업장 등 네, 네. 총 9개 지역 193개 사업장에서 35,49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네. 96.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이 났고요. 네. 지역별로도 대부분 95% 이상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99.6%라고 그러셨습니까? 96.6%입니다. 96.6%. 네. 네. 정말 압도적이네요. 수치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지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네. 모든 버스 업체 노조원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버스 업체, 어떤 노조원들이 참여를 했나요? 비율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체 비율을 보시면요. 전국의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네.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약 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에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약 3만 6천 명 정도로요. 약 네. 40%가 넘고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인원들은 임금 협정 만료 시효가 6월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네. 6월 달에 경기도의 시내 시외버스, 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은 2차로 노동 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6월에 뭐 찬반 투표 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40%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요구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쟁점은 네. 노동시간 단축했다는 임금 보조, 그리고 15,000명에 달하는 인력 충원, 네. 그리고 이제 버스 산업 정상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같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도 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약 15만에서 30만 정도 수준의 임금이 감소하고요. 네. 경기도나 전라북도 같은 광역도에서는 보통 60만에서 100만 원까지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60만 원에서 예. 100만 원 정도 임금이 줄어든다고요? 네. 예. 전국의 버스 운전기사들 올 평균 임금이 346만 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임금 감소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000명에 달하는 인력 충원 문제인데요. 네네. 이게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장시간 운전을 해소하고자 하는 네. 하고자 했던 노동시간 단축의 법 개정 취지에 네. 또 역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버스는 이 대중교통으로서 이제 교민들의 교통 기본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환승 할인이나 청소년 할인 등을 통해서 네.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게 국가 차원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이런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할인에 따른 비용 손실을 네. 버스 노사나 지자체가 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앙정부가 네. 이런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인 제도들에 대해서는 네. 대중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네네. 이를 통해서 이제 버스 중공제 도입 등 교통체계 개편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정대로 15일에 파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왜 직전에 파업이 철회되는 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협상이 지금 네. 예, 지금 조정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5월 14일이 조정 만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14일 날 네. 최종 조정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마지막까지 조정 회의에서 네. 노사 간 교섭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네네. 그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15일 날 전체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 정책부장님 얘기를
들으시다가 7656번님 문자 주셨어요. 이런 문자 네. 주셨네요. 아, 저희도 내년부터 52시간 적용 사업장 됩니다. 월 급여가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줄어들 듯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닐 겁니다. 파업하고 불만 갖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나머지를 보조해 줘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떤 답을 예. 주시겠어요? 네. 실제 이제 버스 운전기사들 임금 보전 문제가 네. 예, 버스 운전기사들의 생활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0명 정도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네. 기존의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들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면 네.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일터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추가 인원 자체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네. 7월 1일이 넘어가면 네. 전국적으로 현재 버스 운행률이 20에서 30% 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장시간 운전을 금지해서 졸음 운전을 해소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파업 자체가 대중교통을 다시 정상화하자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을 더 활성화하자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물론 다시 불편이 있겠지만 결국 네. 이제 버스 운행 축소를 막고 버스 운행 횟수를 더 확대하는 네. 결과로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파업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정부에게 현재 네.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의 위성수 정책 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조규석 부원장님이십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노조 관계자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이 버스 노사 간의 갈등, 사실 1년 전 버스 업계에서 그주 52시간 근무제 유예할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인데, 그동안 정부 지자체 버스 노사 다뭐 하고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1년간 유예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정부가 소관하고 있는 시외버스라든지 광역급행버스 등에 네. 대해서는 요금도 인상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운전기사 확보를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도 나름 뭐 불필요한 운행을 좀 축소한다든지 해서 운행을 좀 효율화하자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대책도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문제의 핵심인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금 인상도 지자체는 요금 중앙정부는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지자체는 지금 요금 인상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네.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버스 업체는 뭐 했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요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서 재원이 마련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재원을 통해서 좀 신규 인력도 많이 채용을 하고 네. 뭐 이런 노력이 좀더 가능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다 보니 업체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신규로 필요한 신규 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뭐 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소요 재원을 말씀하신 거죠? 소요 재원? 네, 소요 네. 재원입니다. 네. 이 버스 업체 요구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보전하거나 올려달라는 거고, 하나는 네. 지금 서울처럼 준공용제를 도입하라 이런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임금 보전에 대해서. 네. 뭐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보다 안전하고 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단축에는 네네.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을 네.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안정적으로
재원도 조달을 하고 네. 또 버스 산업 자체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준공영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떤 건가요? 네. 예, 이 준공영제라는 것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민영제하고 네. 공공 부문에서 운영하는 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민영제와 공영제를 혼합한 제도가 준공영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예, 과거에 우리나라는 수익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던 그런 시절 그리고 현재도 노선에서 흑자가 나는 노선들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희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흑자니까. 그러나 네. 예, 그 자가용이 대중화하고 대체수단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로 다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도무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처했다 보니 네네. 예, 그리고 요금도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 네. 운행에 필요한 운송 원가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 예, 그 공공과 같이 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네. 예, 부족한 부분은 네. 공공 부문에서 재정으로 메꿔달라 네. 메우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준공영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52시간 도입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돈을 누가 내느냐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더 내야 됩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버스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네. 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 이전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은 네. 이용자가 요금 인상으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요금 인상? 또 정부에서도 네. 예, 이게 버스가 기초교통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또 버스교통이 도로 투자 비용이라든지 교통 혼잡 비용이라든지 환경오염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회 비용을 줄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네. 현 정부가 거기에다 또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또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본다라면은 정부의 일정 부분 부담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부 지자체 네. 이용자가 분담하는 형태로 소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네.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결국은 그 뭐 사실 세금도 들어가는 문제고 이런 건데 그럼 버스 네. 회사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좀 단편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준공영제 하에서 네. 좀 이제 준공영제에 가깝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의 역할, 정부가 돈을 많이 넣고 정부가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뭐 준공영제에 가까운 형태, 준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에 가까운 형태가 됐든 간에 예, 재정 보조를 받게 되면은 수익금이라든지 노선 계획이라든지 운행 계획이라든지 요금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영의 공공 부분이 깊게 참여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돈만 뭐 주는 거 아니냐, 네. 허리비시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는 대신에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네. 또 경영 평가를 통해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네, 서비스 알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는 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운수산업 연구원의 조규석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